예, 그럼 계속해서 그 코드 스케일에서 그 어보이드 노트를 사용할 때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코드를 쌓을 때는 그 쓰지 않는데요. 메이저 세븐일 때는 이오니언 스케일을 사용하잖아요. 이오니언 스케일에서 그 어보이드 노트는 파가 되죠. 일단 메이저 세븐 스케일을 쓰자면은 메이저 세븐 코드를 적어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코드 구성음만을 써야 되는데, 이렇게 어보이드 노트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로 멜로디를 만들 때는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지난 음이나 앞선 음으로 사용하며 코드 톤으로 해결하도록 한다. 그렇게 써놨는데요. 일단 간단하게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어보이드 노트를 사용했죠. 이 부분이 어보이드 노트 파가 되겠죠. 물론 스케일은 이오니언 스케일이죠. 이렇게 그 멜로디가 흘러갈 때그 앞구미음으로 잠깐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멜로디를 만들 때는 너무 긴 음으로 하지 않는다인데요. 역시 멜로디를 잠깐 만들어 보자면은 이렇게 길게 이오니언 스케일이죠. 이오니언 스케일의 그 어보이드 노트는 파인데 지금 그 멜로디 시작부터 파를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. 이렇게 길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. 마무리를 줘.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 때그 어보이드 노트를 길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